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다양하게 우리 전통 익히고 배우고 또 지금은 다시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손성열님 만나 뵙는 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성열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제가 소문 듣기에는 봉산탈 공부하시고 거기다가 전통무예 수벽치기 사범님이시고 또 우리 설장구 사물놀이 사범도 하시고 우리 것에 대한 관심 그게 이렇게까지 폭넓고 오랜 세월 어떻게 해오셨을까 근데 맨 처음에 이거 우리 전통 좋아하게 된 그런 계기 좀 얘기해 주시면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외람되게도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 뭐 콕 집어서 얘기하면 그 월남 패망 후에 네. 보트피플로 미국에 정착했던 몇 세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그런 그 피난민들 구성원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상한 이제 잘 못 들어보던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동양인이긴 동양인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저게 어디 나라 어느 나라 사람일까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뭐 월남 패망 후에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래됐잖아요. 10년 되니까, 20, 30년 되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중간의 세대인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청년들, 10대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민속 의상, 민족 의상이나 그런 걸 입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입은 옷을 입고 들어가고 또 어떤 젊은 청년들은 그때 당시 이제 펑크족이라고 그러죠. 머리를 이렇게 세우고 머리 염색하고 가죽옷에 이제 막 이렇게 막 쇠사슬 질겅질겅 이처럼 늘어뜨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이 뭘 하러 가나 싶어서 이제 그게 살짝 봤더니 그때 아무래도 그 음악이 월남의 그러니까 베트남의 민속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 세대들이 어우러져서 손붙잡고 춤을 추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 사실 저는 그때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나라를 잃고 미국에 타국에 와서도 자기네 나라의 그런 문화를 이렇게 고이 이제 간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거를 그 시점에서 계속 누리고 있잖아요. 계속 뭐 배우든지 익히든지 뭐 아니면은 거기서 서로 즐기는 게 더 맞겠죠. 그런데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전통에 대해서. 기껏해야 아리랑.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땅 얘기죠. 예, 미국에서 지금 공부했을 했었는데, 때, 공부했을 때. 예. 아. 우리나라 음악에 대해서 뭘 아는 게 뭐 있나 싶었더니 없어요. 그냥 아리랑 하나. 아리랑 학교 때 배운 아리랑 하나. 그래서 야 이게 문화라는 게 그냥 무슨 뭐 우리나라가 무슨 뭐 반만 년의 역사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다 좋은데 뭐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거죠. 뭐 박물관의 고려 청자가 이제 뭐 멸실이 돼서 전해지질 않아서 이제 전승이 안 된다. 뭐 아깝다. 그러니까 땅을 치지 말고 지금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게 뭐 비단 전통 음악이나 뭐 춤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젓가락질도 우리의 어떤 문화일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요새 또 많이 사라지지만 뭐 김치 같은 거를 각 집에서 예전에 다 했던 거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그 각 집안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모여서 또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의 커다란 축을 이룰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조그만 단초가 저한테는 상당한 그 반성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깊을 거 무엇인가를 하나 배워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도 막연했었어요. 뭘 배워야 되나? 너무 많은 거예요. 춤을 춰야 되나? 뭐 소리를 해야 되나? 뭐 좀 아 그러면 일단 그때 대학 시절 때 갔었으니까 아 뭔가 탈춤을 배우자. 그래서 단초가 됐던 게 아 그럼 봉산 탈춤이라는 게 그래도 뇌리에 남아 있었던 게 봉산 탈춤이었으니까 봉산 탈춤을 배우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가. 돌아와서 이제 그걸 제일 처음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그 월남은 망했는데 예. 미국으로 왔던 월남의 그런 그 보트피플 그런
월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전통을 잊지 않고 예 그렇게 예, 즐기고 있다라는 거에 저는 아주 그러면서 그럼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나는 전통을 아는 게 뭔가 하는 이제 그런 한번 돌아보는 예, 예. 역사에 있잖아. 대한 지식은 많은데 예, 머리로 아는 것은 있는데 뭔가 직접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다는 그 아리랑 말고는 전통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뭘 할 수 있는 것이 뭔가에 대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 와서 그 봉산 탈춤에 대해서 그때 탈춤도 한때 그때 시절이면 뭐 대학가에 좀 탈춤도 좀 많이 그때는 이제 마지막 끝물 같았어요. 예, 끝물쯤이고 예, 그 뭐 역사 좀 흘러간 얘기를 하면 이제 탈춤에서 이게 마당극이 되고 그게 이제 어떻게 계속 이제 좀 조금씩 예, 이어지다가 뭐 제가 87년, 86년 그때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90년대 이후에는 좀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줄었죠. 봉산타를 직접 접해 보니까 접하고서 꽤 오랜 세월을 봉산타를 배우셨잖아요. 예, 예. 봉산타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많이 듣고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성열님이 봤을 때 또 경험했을 때 봉산타의 의미, 재미. 예, 그걸 좀 재미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면을 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노출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좀 하고 싶은 짓거리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얼굴이 알려지는 순간 뭔가 이렇게 좀 경직되고 쪽이 팔리죠. 많이 팔리죠. 게다가 이제 뭔가 이 뒤에서 뭔가 나를 주시하고 있는 듯한 뭐 그런 그 익명성. 예, 네, 그러니까 그 요새는 뭐 컴퓨터에도 댓글도 그렇지. 익명성도 많지만 하여튼간 그때는 그 가면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 맞아요. 어찌 보면 뭐 이중인격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좀 뭔가를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꺼낼 수 없는 그런 또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면을 쓰면 뭔가 이렇게 더 자유로워지는 느낌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요. 네. 마당에서 그런 어떤 역할들을 맡아서 한번 그 사회 풍자도 하고 내가 그런 사람 그 시대에 그런 파괴승도 됐다가 막 말등도 됐다가 철학도 그렇죠. 됐다가 예. 막 뭐 할매도 됐다가 막 그러잖아요. 다양한 예. 예.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좀 예. 좋죠. 근데 그때 손성열님은 그때 어떤 역할들을 조금 더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어떤 인연인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영감을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 20살 후반 조금 예. 아, 못 될 나이인데 그때부터 영감을 해가지고 이 젊은 나이에 영감을 하다 보니까 그 영감 타면 할 게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뭔가 좀 젊게 뛰고 하는 목전이라든가 예. 하다 못해 남자는 여자 역할을 하면 안 되냐 그런 좀 반론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왜 여자 그러니까 여성들은 여성의 무슨 상자라든가 소무만 하고 뭐 미알 할미만 하고 남자들은 또 남자 역할로 이렇게 구분을 짓느냐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어떻게 보면 좀 선생님한테 좀 댓거리를 좀 많이 했어요. 아 옛날 뭐 책 봤더니 여성들은 전혀 없었고 남자들이 다 탈춤을 췄대는데 왜 그거를 이제 와서 좀 제가 여성 역할을 좀 하기로 선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했더니 예, 수염이 그렇게 나가지고 나면 되겠냐 해서 아니 가면을 쓰는데 수염은 무슨 근데 그러니까 키가 또 너무 크지 않았대 또 맞는 옷이 없다 뭐 이제 선생님은 또 줄줄 이게 줄줄이 또 이제 안 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했죠 그때는 그래서 좀 아 근데 그때도 그 국내 들어와가지고 해외에서 공부하고 국내 들어와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봉산탈 공부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근데 어땠어요? 그 봉산탈 이후로 어떤 갈증이 또 있어서 그럼 사물놀이로 갔던가요? 갈증 있었습니다. 하다가 이제 네. 아 먼저 배우 이런 음악에 대한 욕구가 좀 있었긴 했는데 사실 탈춤보다 더 물론 탈춤은 이제 구경을 좀 했었지만 좀 그래도 주의 깊게 이렇게 주의 깊게 음악을 들었던 거는 사물놀이 음악이었어요. 그것도 사실은 미국에서 그 레코드 가게를 이제 지나다가 제가 요즘 음악을 좋아해서 이제 그때는 국내에는 그래도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해적판, 백판이 많았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아 이게 다 오리지널 본판이구나 싶어서 궁금해서 이제 막 이제 그 구경을 했는데 그 세계 음악 코너를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세계 음악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르는 다 가리질 않으니까. 그래서 갔더니 뭐 여기서 많이 보던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게 흘려서 찍어 찍힌 사진인데 이게 분명히 보니까
이 농악에 이 자반뒤집기라는 그런 장면인데 한글은 안 보이고 영어로 사물놀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사물놀이 이게 뭔가? 분명히 이건 농악 음악인데 이게 무슨 사물놀이 뭐지? 그러고 이제 그걸 샀어요. 어떻게 사가지고 그걸 이제 틀어봤더니 아 이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음악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이 소름이 싹 돋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었어요. 거기에 뭐 비나리부터 시작을 해서 영남농악 뭐 특히 짝새가 들어가는 이 웃다리 풍물 들어갈 때는 우리나라에 이런 장르의 예, 아주 저한테는 그랬었군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봉산탈 이후로 다시 사물놀이에 대한 이제 그런 예, 가락찾기를 예, 가락찾기를 탈춤을 배우고 한 2년 만에 이제 사물놀이 캠프가 열려서 그때 이제 김덕 선생님 캠프가 처음 열렸더라. 또 그때 사물놀이를 배우러 갔었죠. 예. 근데 어땠어요? 그때는 붐이 한참 일대였었습니다. 예, 예, 많이 사물놀이가. 예. 그래서 뭐 해외에서는 사물놀이안이란 뭐 용어 그런 단어가 생겼죠. 단어도 생기고 예, 예. 그럴 정도였는데 직접 우리 가락을 상당한 기간 동안 또 익혔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그 느꼈던 것들은 뭐였어요? 이거 빠져들고 그러면서. 아 그때 뭐 젊어서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용서 숨치는 끓는 피. 아 이거를 어디서 풀 데가 없잖아요. 에너지가요. 그러니까 이제 장고를 미친 듯이 막 쳐요. 에이. 그럼 이제 저희 선생님 그렇게 장고를 패대기를 치려고 그러냐. 장고 잡아먹을 일 있냐. 좀 부드럽게 쳐라. 근데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하려고 그런데 이제 이게 뭔가 열이 더 끓어오르니까 그냥 뭐 막 미친 듯이 하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들으니까 아 그때 그 말씀이 이게 아닌가 싶은 생각.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뭐 원석을 이렇게 다듬어가는. 예.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 뭐 이게 좀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깎이고 조탁이 되는 그런 과정이 결국은 시간과 자기 나름의 어떤 공부, 싸움 그렇군요. 그런 거. 우리가 붙여졌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반복된 어떤 단순함도 있고 또 잔가락으로 나눌 때는 굉장히 좀 그렇게 예, 예. 세세하게.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던데 연주하는 연주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떤 모아주겐 같은 데로 막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 보통 접신의 단계라고 그러는데 제가 접신까지는 아니지만 단순함을 계속 반복하고 그게 점점 속도가 배가 되면 예, 그 뭐 황홀경? 모아주경? 그런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막 나도 내가 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그냥 흘러가는 그런.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장단 말씀을 하셨는데 막 복잡한 예전에 막 복잡하게 이렇게 그런 가락이 좋았는데 이제 갈수록 단순한 장단이 더 이게 어렵고 예, 그 단순한 장단을 정확하게 쳤을 때 그 또 치는 사람 자체 연주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물 속에서 그러면 그 신명이라고 한국인의 신명이라는 걸 훨씬 느껴봤겠네요. 그렇죠. 그걸 하면서 아 우리나라만 있는 장단이니까. 네. 또 하나 예를 들면 그 이제 장고를 치는데 외국에 갔었을 때 썼어요. 근데 그 터키도 이제 북을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장고 치는 이제 우리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비슷한 게 있다 보니. 한번 같이 해보재요. 그냥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이제 이렇게 노는데 한번 네. 해보자 해서 그러시자고 그러고 이제 근데 가장 단순한 2박 4박 개념의 휘몰이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터키는 터키 친구의 가락으로 가고 이제 우리는 우리식의 가락으로 가는데 자꾸 터키 친구들이 우리 가락으로 쫓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들이 막 장단을 치다가 막 승질을 막네요. 왜냐하면은 자기네 장단보다 우리 장단이 뭔가 이렇게 흡입력이 더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걸 이제 바로 순간적으로 카피를 해서 자기 장단 잊어버리고 우리나라 휘몰이 장단을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팍 하다가 쟤들 막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막 승질을 막 내서 아니 니는 너 네 장단 쳐 나는 내 장단 칠 테니까 막 그런 뭐 재미난 일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거기 좀 뭐 여러 학자들 또 여러 비교하는 분들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한국의 가락이 예. 아프리카나 뭐 유럽 쪽이거나 아니면 미주 지역 쪽이거나 아니면 뭐 아시아 쪽 어느 민족
그 가락보다도 우리 가락 쪽이 고유하면서도 아주 그 다양성 예.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런데 해외 쪽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좀 그런 게 있던가요? 어때요? 아프리카 쪽이거나 아니면 뭐 이 선박 개념으로 이걸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음악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제 얘기는 아니지만 일본의 어느 연주하는 사람이 동양 선곡에서 선박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놀랬대요. 일본의 뭐 다이고나 뭐 대고도 보면은 군딱군딱 뭐 이런 식으로 이박계 우리 휘몰이나 동사풀이 같은 개념으로 이제 이박 사박 개념 그다음에 중국 음악도 거의 비슷한데 우리나라 음악만 선박으로 해서 그게 국거리로 가고 자진몰이로 가고 뭐 천변만화잖아요. 그래요. 예, 그런 장단은 우리나라 그 우리 한국인하고 삼이라고 하는 거다고는 참 좀 독특한 연관이 예. 그것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공부를 또 해야 되지 않나 뭐. 예, 근데 하다 보니까 뭐 너무 무궁해서 그렇죠. 거기까지 일단 그렇죠. 삼박이 우린 또 저거 좋아하잖아. 삼세판. 삼세판. 예, 가위바위보 해도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그렇구나. 일단은 승복을 안 하고 세 번. 네, 기본으로 세 번. 그래서 그 뭐 이제 학자들이나 이렇게 한 원방가 그래서 뭐 천지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거기까지 저도 공부는 그렇군요. 많이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지금도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통사랑 이웃사촌 그렇게 서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저희가 또 잡았던 게 우리 손성렬 사범님한테는 전통매 수벽치기가 있단 말이에요. 전통매 수벽치기. 근데 우리가 알기는 난 그랬거든요. 우리 손성렬 사범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전통매 하면 택견이라고 들었고 그런데 아, 이 수벽치기라는 건 또 뭘까 그랬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택견하고 비교 뭐 하기는 좀 뭐 하겠지만은 수벽치기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은 예, 전통매 수벽치기. 뭐 수벽치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맨손 검술입니다. 아, 네. 맨손 검술을. 예, 예.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검술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뭐 각 예전에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제 많잖아요. 황창랑의 검무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뭐 그 중국에서 기호신서 보면은 이제 잊어버렸던 거를 뭐 신라에서 뭐 배워왔다 뭐 이런 얘기부터 쭉 나오는데 우리나라 분명히 이제 검이 있었고요. 네, 검을 잘 쓰려면 이 손의 운용을 잘해야 된다. 그 뭐 쉽게 풀이하면은 이제 붓글씨를 잘하려면 이제 팔의 움직임을 잘해야 되는 것처럼 뭐 야구 배트를 잘하려면 이제 팔의 움직임을 잘해야 되는 것처럼 네, 그 최종적인 목표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내 팔의 움직임을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래서 검을 갖고 검에서 내려와서 검 없이 맨손으로 하는 그런 뭐 운동이라고 보면 하셨지만 그 무술이죠. 그런데 택견이라건 불가분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손만 갖고 쓸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예전에 그 모든 무기가 이렇게 총이 없었을 때는 온몸이 무기인 그래요. 시절이니까 뭐 움직여야 손도 잘 쓸 수 있고 칼도 잘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또 잘 쓰려면 또 발을 또 잘해야 되고 그래요. 또 발만 또 쓸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우리 수벽치기를 또 생활 그 우리 현대인들의 그 생활 체조로 예. 그렇게 지금 또 보급하기도 하고 예. 전문 아주 호신술로 호신무예로 그렇게 또 이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현재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함자를 말씀드리면 육자 태자 안자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이제 저랑 거의 뭐 한 30년을 같이 이렇게 예. 선생님 밑에서 수련을 하다 보니까 그 젊으셨을 때는 이제 뭐 날라다니셨죠. 예, 날라다니시고 예, 이제 예. 예, 그 무술 위주로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셨다가 이제 선생님도 연세 드시면서 이게 순하게 체조 형식으로 예.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많이 무술 속에서 그런 포인트만 요점만 이제 따다가 대중적으로 이제 많이 네. 하셔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넌지시 또 견눈지라고 보다가 이제 아 이런 거 좋겠다 그러면은 항상 그게 이제 뭐 수련이냐 이게 아니면 체조냐는 그걸 경계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횟수일 수도 있고 뭐 강도일 수도 있고 예 그 경계를 이제 조금 벗어나면 이제 수련과 무술의 단계 거기서 조금 못 미치게 좀 편안하게 하면 예. 체조 단계 그렇게 좀
쉽게 가면 좋죠. 수백치기도 벌써 30년 내공을 쌓아오신 네. 거 아니에요. 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전통사랑 이웃사촌 아주 제대로 만났습니다. 우리 봉산탈 또 우리 그 사물놀이 설장고 그리고 전통 외 수백치기 이 세월에 그 오랜 세월의 성상 거기에 서 있는데 앞에서 보기에도 참 정말 아 우리 전통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아 그런데 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 요즘 판소리하고 또 남도창 공부를 한다면서요. 아 이게 그 참 저도 처음에 미국에서 네. 우리나라 거 뭔가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한 3개월이면 하겠지. 네, 내가 뭐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내가 우리나라 걸 하는데 그때는 정부 네. 자기도 날라다니는 그렇죠. 무언 시간이 이렇게 걸리겠냐. 3개월이면 다 끝난다. 약간 이렇게 좀 대바라진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아, 남보다 열심히 하고 막 해요. 근데 그렇지.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장작개비가 하나 굴러가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또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화두를 왜 내가 장작개비일까라는 어떤 그 물음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 보고 문제 하다 보니까 뭐 장고도 하게 되고 그래요.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섭렵을 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풍류당에서 네. 보라사부님을 네. 잘 만났죠. 네네. 네.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문가분 감정을 제가 우리 손성렬 사범님 감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 인터뷰하기 전에 저도 이제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 교수님 한국음악 교수님한테 우리 손성렬 사범님이 소리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이분 소리 어떻습니까? 아 일반인이 10년 한 소리다. 같이 하십니다. 근데 지금 소리 내공은 몇 년째세요? 아, 지금 제가 처음 배운 게 네. 2014년도 5월이거든요. 그럼 3년째 이제 만 3년 지났네요. 네, 지금 3년 딱지 뛰었습니다. 네, 이제 만 3년 딱지 뛰었는데, 야, 근데 이제 어차피 예전 뭐 총각 시절 얘기 저희들 또 이것저것 좀 저 사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총각 시절은 또 락커였다면서요. 그런데 락커가 우리 소판수로 돌아오다. 락커 회기. 근데 예, 예. 어떠셨어요? 총각 때 그렇게 누볐던 그 정말 그 끝없이 용수숨 치던 그런 예. 에너지를 락커로 풀었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이 중후한 나이. 중후한 나이에. 뭔가 속에 이렇게 응어리지게 많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고 나면 예. 시원하고 뭐 미친 듯이 괴성 지르고 나고 예. 막 하고 뭐 이제 아닌 말로 헤드뱅잉 하고 그러면 예. 뭔가 예. 시원은 한데 옛날에 얘기해. 예, 시원은 한데 뭔가 공허함이 있어요. 아, 공허함이 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러니까 일단 다 이게 내 뱉어놓으니까 채워지니 이제 그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시원은 한데 뭔가 이렇게 허전하거든요. 뒤끝이. 네, 뒤끝이.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지? 시원한데?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게 이제 판소리도 처음에 몰랐을 때는 그냥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 되는 게 판소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를 배우면서 알았어요. 거기에도 어떤 기본적으로 뭐 음악이니까 그다음에 이게 가사로 전달되는 노래니까 그 뭐 사람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표현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또 뭐 소리만 깨끗 질러야 되는 게 판소리는 아니다라는 걸 또 알아서 근데 하면 할수록 분명히 질렀는데 얘는 비워지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다 내뱉어 쏟아내는 게 아니라 뭔가 다시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흘렀죠? 마음이 이렇게 푸근하게 이렇게 채워지는 좋아. 느낌이 있어요. 네. 그 희한하네요.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러지? 같이 질르는데 네. 왜 얘는 네. 채워지는 느낌이고 네. 라그레스는 그냥 다 이렇게 공허하게 다 네. 쏟아낸 느낌이지 그런 느낌. 물론 좀 있어요. 우리 총각 때 우리 손성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때는 무한대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그다음에 태평양을 건너서 내가 아이고 뭔가를 하나 이거 자꾸 오리라 하는 막 그런 패기 넘치는 시절 때 이제 영어도 잘하시고 뭐 그 팝이라든가 뭐 이런 해외 음악도 다 누비고 이제 그랬을 때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온 락커인데요 우리 이제 근데 또 판소리 외면서 이렇게 남도 육자비기 흥타령을 한다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노래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요? 발성도 좀 그렇고. 발성 다른 거는 아직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네, 중이라서 네, 어렵고요. 네, 네. 아
아직도 그 뚜렷한 경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 약간 좀 더 더 배워야죠. 뭐 3년 했는데 그걸 알면은 이를테면 뭐. 판소리에서 써야 할 목이 있고 육자비 형탄에서 써야 될 목이 있는데 판소리에서는 안 되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좀 있는데 이제 그걸 구현하기는 아직 저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들으면 아 저런 거는 남도 그러니까 이제 예, 민요 쪽인 민요다. 예, 예, 그 정도는 판소리 쪽 예, 줄기, 예, 그 줄기 같다. 아, 그런 정도는 그런 조금 이제 이렇게 느낌이, 예, 느낌이 있는데 예, 해봐. 그러면 이제 아이고 아직은 못합니다. 근데 워낙 지금 아 근데 이거 저기 이따가 한번 저기 저 소리를 잠깐이라도 들려주셔야 돼. 왜냐하면 예. 아 이렇게 많이 얘기해놓고는 아 그럼 손성렬 사범 목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오. 그런데 제가 이걸 갖다 싹 걷어가 버리면 사람들이 뭐야. 그러니까 이따 소리는 따로 잠깐 예, 좀 해주셔야 예. 돼. 근데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좀 그 또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뭐 우리 손성준 사범님 자리를 좀 만들어 보다 보니까 이야기가 뭐 테마가 벌써 네 개가 지나가는데, 근데 최근에 또 침까지 간다면서요. 침술을 공부한다면서요. 그건 또 어떤 아, 이제는 인술에 대한 도전인가요? 이제 뭐 인술에 대한 이제 목표는 그렇게 없었어요 사실. 근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또. 이 요새 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또 어쩌다 보니 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몸에 대한 관심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춤을 추거나 그다음에 뭐 무술을 하다 보면 무예를 하다 보면 항상 몸에 대한 궁금증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하면 아프지? 그럼 이걸 어떻게 풀면 좋지? 근데 이제 뭐 주변에 좀 그 그냥 큰 병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제 좀 그 고질 같은 병이 있잖아요. 아 이게 뭐 허리가 아프다, 뭐 아니면 뭐 어깨가 좀 아프다 이런 병들이 있는 분들 좀 있어요. 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병이라고 안 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침을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제 강좌하는 거를 좀 늦게 알았어요. 사실은 있었는데 제가 좀 늦게 알았어요. 다른 거에 너무나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수지침, 예, 수지침을 좀 공부했는데, 예,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냥 아, 침 놓고 그냥 땡!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 이게 가면 갈수록. 거기도 한 세상이에요. 예, 한 세상이에요. 거기도. 예, 의,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지만, 의학?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나올 수 있는. 예, 그래도 한 연수가 그래도 30년 이상 됐을 걸 수지침이 계속 지금까지 예, 존재하고 있는 게. 근데, 직접 제가 이제 제 손에다가 제가 마루타가 해서 해보면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예. 근데 어쨌든 그게 뭐 손에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나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좀 그 어깨가 아프대거나 그런 분들한테 좀 침을 하면 좀 그냥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차원. 예. 뭐 그 정도에서 지금 하는데 하다 보니 좀 그것도 이미 커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손성렬 선생님 같은 분이 전통 사랑의 그런 여러 갈래를 이제 모아서 다음에는 정말 뭐 그 어떤 활동을 펼치실까 이제 그런 궁금증도 좀 들 정도예요. 근데 좀 어때요? 지금 현재 우리 것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여러 갈래로 또 펼쳐져 나가야 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누구인가에 도움을 줘야 될 거고 어떤 경우에는 누구인가의 길잡이가 돼야 될 거고 이런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일단 뭐 그 강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강습을 통해서도 뭐 아는 만 제가 배운 만큼 제가 아는 만큼 그대로 이제 돌려 줘야 되는 뭐 의무하면 의무가 있죠. 왜냐하면 뭐 그거 제가 갖고 가서 죽어서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게 뭐 재능 기부가 됐던 어떤 뭐 강의가 됐든 통해서 누구라도 한 사람이 더 아 이걸 듣고 배우고 해서 그걸 생활 속에서 향유할 수만 그래요, 있다면 그래요. 그거는 전통의 명맥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저 손성렬 우리 사범님 또 우리 저 생각하시는 어떨까요? 우리 이제 마지막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이라는 것 또는 한국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전통 속에서 한번 멋있게 살아본다는 것 아마 그 중심을 지금 자꾸 걸어가시는 분으로 느껴져요. 근데 어때요? 좀 이만한 세월까지 왔을 때 돌아보니까 내 삶과 내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긍지 같은 거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있나요? 한국인으로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아, 예. 근데 그걸 저 말로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지만 같이 배우는 이제 뭐 동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선후배들도 있잖아요. 예. 한국인으로 태어난 긍지는 뭐 넘치면 넘칠수록 더 좋은데, 예. 그럴수록 예. 잘 익은 변은 예. 고개를 숙이듯이 예. 또 겸손해져야죠. 그래요. 예. 우리가 사실 너무 빨리빨리 하는 시대 속에서 예, 그거는 사실 좀 저는 반대입니다. 예. 그 빨리빨리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근데 잃어버린 건 한순간이에요. 예. 예. 되찾으려면 그거는 되찾을 수 있을지라는 의무 부호부터 달아야 되는 그래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좀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우리 전통사랑 이웃사촌 우리 손성렬 사범님 전통무예 수벽치기 사범님이시고 또 우리 봉산탈춤 공부하셨고 설장과 사물놀이 지도하고 계시고 풍류당에서 판소리와 남도창 공부하고 계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또 이제 수지친까지 공부하고 계신 전통을 아주 오랫하게 지금 모아 가시는 우리 손성렬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백발이 솔코솔타 백발이 솔코 설레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다 우산호 지난해는 재경공의 눈물이로 오구나 부원수호 추풍곡은 한무제의 서름이라 장하도다 백이숙제 수양산 깊은 곳에 재미허다가 아사를 흔들 초로 같은 우리 인생도 어런 일을 어이 알겄느냐 야야 친구들아 승지강산 구경 가자 금강산 들어가니 처처이 경산이요 곳곳마다 경계로구나 계산 바물 올창 산은 층층 높아 있고 경수 무풍 야자파 물은 수홀렁 깊었네 그 산을 들어가니 조그만한 암자 하나 있는디 여러 중들이 모아들어 제마질 허느라고 어떤 중은 낙관 쓰고 어떤 중은 법관 쓰고 또 어떤 중 달에 몽둥 큰 복채를 손에다가 쥐고 북을 두리둥둥 목탁딱으라 뚝딱 죽비를 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질적어 탁자 위에 늙은 노승 하나 가사 착복을 으스러지게 메고 꾸벅꾸벅 예불을 허니 연산모종이라 허는 대로 오구나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아 동방이 군자지 국이요 예의지방이라 십실지읍에도 충신이 나고 칠세 아이도 효제를 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전라경상 충청삼도 얼음에 놀보 형제가 사는디. 놀보는 형이요, 흥보는 아우라. 놀보란 놈이 본디 심술이 사나운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겠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아 심술 공부를 하는디. 꼭 이렇게 하던 것이었다. 대장군 방 벌목 고고 삼살방에 이사곤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고박에다 말뚝 박고 해가는 과객 양반 세울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줬고 초라니 보면 땀나 찢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구원 보면 진도적 질 양반 보면은 관을 짓고 다 큰 큰 애기 겁탈 주절과 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통누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놓고 새만건 편자 끊고 새가 보면은 땀띠 띠고 앉은뱅이는 택견 꼽사댕이는 뒤집어 놓고 봉사는 똥치러고 애벤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옹기 전에다 말달리 비단 전에다 물총 놓고 이놈이 심사가 이래 놓니 삼강을 아느냐 오준을 아느냐 이런 모질고 독한 놈이 세상 천지 어디가 있더란 말이냐.